네, 아까는 남자가 패가망신 당하는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, 네. 이번에는 패가망신 당할 수 있는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, 네.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이게 여자 같은 경우는요, 정말 딱 하나요. 아까는 남자가 밖에 나가서 헛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. 요번에는 여자 같은 경우는 그 반대예요. 집안에서 헛짓거리 하면 안 돼. 그게 뭐냐? 어떻게 보면은 내 남편 귀는 내가 살리는 거고 내 식구들의 얼굴은 내가 지키는 거거든요. 근데 왜 여자들 보면은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. 아우 선생님, 내가 내 얼굴에 침뱉 끼인 건 아는데 이러면서 남편 욕을 해. 선생님, 내가 내 얼굴에 침뱉 끼인 건 아는데 내 새끼가 짜증나게 해. 어우 내 아들 새끼가 이상해. 내 딸년이 이상해. 집 복이 다 사나가는 거예요, 그거는. 흔히 말해 분명히 본인도 안다고 해. 근데 쿨한 여자인 척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막 여기저기 사다품을 날려. 왜 용훈 사장님이 그때 제가 뭐 이거 찍은 거 있어요. 용훈 사장님도 참 공감하시고 나도 그 말 뭐 많이 알아. 나도 그 말 잘 써 이러셨잖아요. 정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는 세상이 아니야. 시샘이 돼. 슬픔은 나누면 뭐 반이 돼. 아니에요. 오히려 망신이 되고 오히려 내 치부가 된단 말이야. 제발 그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. 내 복 내가 깎아먹는 행위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, 제발 인정을 하셔. 현실을. 왜? 흔히 말해 첩이 촉골 못 봐요. 그리고 또 하나, 첩이 본 촉골 못 봐. 내 남편이 뭔가 수상해 이상해 뭐를 해? 그러면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 끊어내. 그런 말 있잖아요. 병이 더 커지기 전에 그 병을 잘라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. 잡초도 도단하기 전에 미리 제초제 뿌려. 누가 그럽디다. 이 식물한테 영양제를 줬을 때 자라지 않으면 그 다음은 제초제야. 뿌리를 뽑아야 돼.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인정을 하시고, 아, 내가 혼자 살 수 있을까? 뭐 할 수 있을까? 아니, 30여 명이 혼자 잘 살아왔는데 그 왜 못 살아? 응? 그러니까 제발, 아, 난 이제 바보가 됐어요. 아니요. 내가 바보가 됐다는 걸 안 이상 나는 충분히 옛날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용감하게 잘라내세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들이 많고 여자들이 많아요. 노노. 오히려 내 새끼들한테 내 부모가 싸우는 걸 보여줘. 내 부모가 막 힘들어하는 것만 보여줘. 차라리 그것보다는 외그늘이 될지언정 당당한 엄마 보여주세요. 당당한 여자를 보여주세요. 그럼 내 새끼들도 충분히 더 바르게 자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, 몸 준다고 마음 주지 마세요. 제발. 남자들은 흔히 말해서 딱 하고 나면 끄시는 경우가 많아. 왜? 현자 타임이 오기 때문에. 근데 아 이거 한번 했다고 내 오빠야. 한번 했다고 갑자기 오빠에서 내 서방이 돼. 야 제발 그러지들 마세요. 그건 혼자만의 착각. 그렇기 때문에 제발 몸 줬다고 내가 손 한번 잡았다고 커피 한잔 마셨다고 다 내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에 심취하지 마세요. 그렇다고 해서 본인 순진해 보이지 않아? 순결해 보이지 않아? 오히려 멍청하다 소리 듣지.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런 것만 지켜주면은 여자 입장에서 남자 때문에 패가망신 안 당할 수 있습니다.